우리 증시의 가글제는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 네. 곽상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 중국 주식은 100주식 막 사야 되던 경우가 많던데 신한금융 요거 플랜예스 이용하면 요것도 혹시 0.01주처럼 싸게 살 수 있냐고 질문 들어왔습니다. 정해진 주식만 0.1주 단위로 사지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된다고 해요. 그냥 사람 들어오고 안 되는 걸 왜 된다고 그래. 안 되는 걸. 아, 뭐 이건 안 돼요? 중국 주식 싸요. 그걸 뭘 근데 곽 부장님 네. 이번에 이제 우리 다음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하잖아. 네. 사기원 회계사. 네. 아, 네. 근데 같이 공부 좀 해봅시다. 네. 같이. 저 옛날에 다 했는데. 사경인 회계사한테 받았어요? 아, 그거 다 했죠. 아, 사경인 회계사한테 받았구나. 다 하셨죠. 다 하셨죠. 그러니까 네. 지금 곽상준 부지점장님 있는 겁니다. 아. 이미 다 하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곽 부장의 차이는 그거였어. 저기는 사경인 회계사 끝났어. 한 사람. 우리는 안 한 사람. 그러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하셨죠. 맨날 우리가 물어보게 되는구만. 아. 확실히 이제 기초가 탄탄하신 우리 각도기님. 그러면 이제 슬슬 한번 또 가볼까요? 네, 저는 숫자는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숫자? 네, 그런 건데요. 아~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잘 들으시고 현금흐름법까지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익히신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거 제대로 못 읽어서 한번 사기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부장님 사기를 당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 쭉쭉 늘어요. 네. 좋네 이러고 들어갔다가 현금 흐름이 안 따라오는 영업이익 증가. 그건 뭐냐면 재고 그냥 외상 준거예요. 네. 외상 준건데 그것들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흑자 도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야 상현 회계사 그러더라고. 그 상폐되는 종목이 굉장히 많더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네. 너네. 자기 강의만 들으면 상폐되는 종목에서는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뭐 한국의 대표 주식들이야 사실은 뭐 막말로 안 보셔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관찰해본 사람 말고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치. 국내외적으로. 그래서 다 이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제 조그만 기업들 아무도 관심 없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시가총액 뭐 1000억 내외나 2000억 네네. 내외나 뭐 이런 기업들은 그 자세히 봐야 됩니다. 게다가 CB가 어떤 게 있느냐 요즘 그거 잘 봐야 돼요. CB로 멍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말 괜히 그냥 CB 하다가 막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네, 뭐 하여튼까지만 가겠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은 혼자 신났습니다. 아, 미국 시장은 잔치가 계속되고 있다.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네. 시장. 보통 서른쯤에 잔치가 끝나는데 네. 여기 잔치는 끝나질 않네요. 네, 개월수로 이제 110개월이 넘어가는 잔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좋네, 좋니? 뭐 이런. 아, 참 좋네요. 얼마나 네. 올랐어요? 네, 그 1% 정도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S&P 기준으로는 0.91%가 상승을 하면서 3145.91. 주간 기준으로도 S&P는 떨어진 게 없고요. 네. 다른 종목, 다른 지수들은 뭐 주간 기준으로 오른 게 없다.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역대 최고가 부근에서 계속 놀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다우는 1.22%가 상승하면서 네. 28,015.06. 나스닥은 1% 딱 올라서 8,656.53. 러셀 2000은 1.1% 올라서 1,633입니다.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이 지난 한 주간 안 좋았던 게 연초에 PMI 제조업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이거 역시 이거 영향 받는 거네. 제조업 이렇게 무역 안 좋아지는 것들 영향 받는 거고 이제 드디어 제조업 꺾이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근데 우리 진짜 우리 정말 야갔어. 우리 투영이 정말 야갔다는 게 그때 PMI 나쁘게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고용만 본다 그랬잖아요. 고용만. 주가 안 본다. 네, 주가 안 봅니다. 나 고용만 봅니다 이랬는데 네. 이거 사전 정보가 있었어. 이거는 알았어. 이거는 야 어떻게 알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네. 네, 고용이 그
지금 지난 1월이 까야 돼. 예. 네. 티형 계좌 까야 돼. 제 느낌에는 이번 대통령을 통해서 어? 대통령 임기를 끝내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완전 더 추가적인 에너지를 엔진을 네, 장착했어. 네. 왜냐하면 국가의 재정과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가는지 자기가 직접 다 봤기 때문에 이제 돈 흐름들을 이제 샅샅이 이제 획득하게 됐어요. 이제 오히려 아. 대통령 이후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찌되었건 네. 미국의 11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26만 명이 늘었는데요. 네. 이전에 얼마였냐면 15만 명 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은 것이고요. 예상은 17만이었어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PMI 떨어져서 안 좋다 했는데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네. 싹 그냥 청소. 태풍 불어서 청소하듯이 싹 청소를 해버리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을 시켰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그 3.5% 나왔습니다. 전월비 0.1% 감소했어요. 고용은 늘고 실업은 줄고. 네. 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고 이것도 반세기 만에 최저치 수준입니다. 반세기 만에. 50년 만에 실업률이 3.5% 나온 건 최저치. 그리고 게다가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전년 대비 3.1% 증가했어요. 이것도 예상보다 0.1%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제조업 일자리도 5만 개가 증가했어요. 네. 110개월 연속 일자리 증가. 아 이런 상황입니다. 네. 좋니? 좋죠? 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이제 유럽 시장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유럽 시장도 영국, 프랑스는 1%대 한 중반 정도 수준으로만 높은 상승세, 독일은 0.8%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모든 게 다 좋다 보니까 달러와도 조금은 올랐다. 네. 달러는 올랐고 그럼 거기에 비해서 그럼 원화는 어떻게 됐냐? 원화도 소폭 강세됐어요. 1190원 수준에서 1186원이니까 네. 한국은 오늘 패는 좋습니다. 패는 좋아요. 이 환율 이 흐름들은 달러가 강세였음에도 원화가 강세였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전형적인 우리가 일컫는 리스크 온 국면. 이게 무슨 말이냐? 리스크를 리스크 자산으로 뛰어들어도 괜찮다. 우리가 리스크 온 국면이라고 그러고 네. 리스크에서 떠나야 된다. 즉 투자 수익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리스크 오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다시 또다시 리스크 온 국면이 강화되는 그런 지표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채권 가격은 하락, 금리는 상승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재밌는 게 네. 장기물은 오르고 금리가 올랐고 단기물은 떨어졌습니다. 그게 재밌어요. 경기가 좋다는 거죠. 네네네. 이제는 미래 경제.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기는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네. 지표만 가지고 설명해 보면 미국의 미래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기 금리는 낮으니까 빠져주고 알아서 빠져주고 콜이 낮으니까 같이 빠져주고 미래는 좋아져 하니까 미래 장기 금리는 오르고 이런 상황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연준에 대한 기대감은 아예 없나 봐요. 0.7%까지 떨어졌습니다. 응? 아니, 그러니까. 12월 금리 인하기 가능성. 아니 근데 그 저 지표가 좋게 나와서 아침에도 네. 뉴스 전해주면서 그럼 연준에서 뭐 12월은 물론 네. 이거니와 네. 내년 초 중반까지도 이건 뭐 이렇게 조금인데 금리를 올리면 올렸지 낮춰야 될 이유가 뭔데?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월가에서는 그런 건 이제 I don't care. 나는 네. 경기가 좋아. 네. 이렇게 간다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12월에 금리 인할 확률을 선물 시장에서 0.7%까지 낮춰서 그러니까 제로네 제로.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했잖니. 이거지. 좋다고 얘기했잖니. 좋잖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뭐 꽂힌 거 있어요? 아니 오다 노래 들었어요. 아니, 뭐 그래. 약 올라서 그렇습니다. 약 올라서. 아니 내가 보니까 뭐 유행 하나 만들라니까. 좋니? 좋니? 좋지? 아, 정말 약이 올라. 니네만 그렇게 좋니? 아, 정말. 그래 가지고 좀 속상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리고 한국 금리는 계속 다시 오르막을 타고 있는 흐름 보여줍니다. 이게 뭘까요? 계속 하여튼 좀 더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거고 어찌되었거나 푹 떨어진 다음에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전후로 해서 금리가 오르막으로 방향을 탔다가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예,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네.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WTI는 2% 정도 올랐습니다. 그 OPEC 플러스에서 약 3개월 정도 감산을 지속하기로 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네. 강세를 보여줬고 상하이는 0.4% 보베스파 0.46% 올랐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그 아메리카 대륙인데 보베스파는 0.46%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좋다는 거예요. 신흥국보다는 미국만 좋아요 지금 네네, 상황이. 네네, 그래서 네네. 이 부분들이 한국에 얼만큼 전해되냐 상당히 감해서 전해될 거다 이렇게 네. 보여주고 금요일날 일부 선단형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금요일날 좋았는데 오랜만에 좋았어요. 1% 이상 여긴 들어왔죠. 네, 23거래일 만에. 아, 이선엽 위원이 정확하게 맞췄네. 네. 오늘로서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딱 여기 들어왔네. 23거래일 만에 지금 들어왔고. 제가 그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예측하셨어요. 네. 외국인들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박두기님은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다고 네. 했었죠. 네. 자,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체적. 우족 타격. 그래서 하여튼 뭐 하여튼 그 금요일날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 네. 그리고 신흥국 시장이 얼마나 반영할 거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중 무역 관련 이야기들이 조금 어떻게 풀리느냐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5일까지 네. 이번 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주가 이번 주 하이라이트예요.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루는 나쁜 말 마지막 끝까지 이게 신경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간에 지금 보면 계속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네. 뒤집어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15일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 한 주간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 발언에 의한 근데 지금 이번 주말 발언은 어떤 게 있었냐면 커들로 백악관 경제 위원회 위원장은 미중 무역 합의가 가깝고 이는 11월 중순보다도 더 가깝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뭐가 가까워요? 합의가 11월 달보다 상황이 더 좋아서 이제 곧 임박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요? 네, 스티븐 문우씨는 뭐라고 했냐면 무역 협상이 궤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이 조금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거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중국 국무원에서는 중국 국무원의 관세 세칙 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두하고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유예를 네? 조정하기 시작했다. 조정 작업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관세 유예를 조정한다. 관세 유예를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관세 유예를 하기 위한 네, 작업을 그러니까 뭔가 와라 와라 이렇게 문 열어주는 거죠. 네. 우리 이렇게 해줄게 좀 와 이런 거죠. 과연 누가 더 급하고 그런가? 근데 어쨌든 미국은 되게 안 급해졌어요. 이 미국도 안 좋아져야 되는데 미중 네. 합의가 되려면 너무 좋으니까 위치가 상당히 높아졌죠 지금. 그 서 있는 위치가 높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에서 마지막 끝물에 김정은을 시켜서 네. 실험을 했다 봅니다. 아 너무 입체적이다. 이 큐빅 포트가 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때요? 네. 쿠션 원 쿠션 매기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안 친해요. 지금? 생각보다 안 친합니다. 아 또 왜 또 네.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생각보다 안 친해요. 북한 사람들 중국 안 믿어요. 북한 사람들은 네. 중국 안 믿지만 시키는 걸 안 하기가 쉽진 않죠 지금.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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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프로그램에 아주 여기 달인이세요? 달인이야. 어. 우리나라 대부분 시사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 아 이거 뭐 과학 이야기 같네. 가설을 정해놓고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쭉 가는 거. 네. 정편에서 보면 참 김정은 눈빛을 보라고. 눈빛을 보면 누가 그런 식으로 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네. 눈빛을 보면 아, 뭔가 지금 그쪽에 풀이 있어. 메이저가 뭔지 알아? 그쪽에. 네. 그쪽에 방송인의 메이저는 하루에 10편 이상 했냐 안 했냐가 메이저냐 마이너냐. 인터뷰 포함해서. 아, 저희는 기업 분석을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시면 네. 저절로 뭐 이렇게 성공적인 길로 가실 수 있고 저희는 무조건 사실 기반입니다. 사실 기반에서 이제 스토리 너무 쓰시면 안 되고요. 네. 가설은 설정할 수 있는데 가설이 사실로 증명이 되면 오케이 투자에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투자에 좀 주의.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되고 몇 가지 이제 뭐 계속 그 말씀드렸던 테크 뉴스들은 확인이 되어지고 있어요. 네. 애플은 역시나 OLED를 전부 다 100% 채용을 할 것으로 SE도. 아니, 예? SE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SE 자체에 대해서 시장이 몰라요 지금. 네, 지금 몰라서 그거는 지금 추측이에요. 네. 아, 그렇게 나온다는 거고 나머지는 뭐 OLED 쓸 것이다 이런 정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지금 JD넷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어폰 이어폰의 내년도 무선 이어폰의 성장률 90% 정도. 아, 그 정도 될 것 같더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들 좋대. 진짜 요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해요.
제가 유선일 때는 이어폰 안 썼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거 이제 방송하면서 쓰기는 시작했는데, 네네. 예, 쓰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한번 지르는 게 무섭지. 네. 제가 왜 여기에 주목하냐면 핸드폰이 이제 그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아이폰은 심지어 요즘 아이폰 6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면 5년, 7년 쓰는 겁니다. 폰을. 어? 그렇게 되는데 얘는 일단 잊어먹어요. 잘. 아, 분실 분실 위험성이 월등히 네. 높아요. 네. 아, 월등히 그렇지, 높습니다. 그렇지. 예, 월등히 높고 또 하나 이 배터리가 작잖아요. 네. 오래 안 가요. 3년이면 아. 게임 끝납니다. 아, 그런가? 예, 3년이면 게임 끝나요. 아, 금방금방 닳는다. 예, 얘는 무조건 회전수가 높아요. 아. 그다음에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니께 더 좋아하면 금방 바꿔요. 핸드폰처럼 충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 저거는 좀 비교적 예. 싸고. 싸기도 하지만 이게 한번 듣다가 어, 저게 더 좋아하면 한번 첫 번째 질르는 게 힘들지 그다음부터 네. 계속 올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구나. 핸드폰은 많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이거는. 예. 아, 맞아. 고장만 안 나면 안 바꾸고 예, 안드로이드에서 뭐 저기 iOS, iOS, 안드로이드 이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장벽이 관문이 굉장히 그렇지, 높은데 그렇지. 얘는 관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 이게 딱 보니까 이 회전율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고 그래서 이제 JD넷에서 얘기한 게 이제 아이폰 아니 스마트폰의 초기 형태 발전 초기 아니, 형태가 나타나고 그걸 있다. 분실에 대한 거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요? 아니 분실한다고 그게 뭐 지구상에 사라지냐 말이야. 위치 이동이지. 누군가 쓰지. 예? 분실했다고 아, 해서 아, 쓰면은 그러면 주워 가지고 계속 쓴다. 아니, 분실했다고 네. 해서 그러면 그게 뭐 없어지나? 아니, 아니죠. 군대 얘를... 안 갔다 왔어? 군대 다 위치 이동이라 그래 위치 이동. 아니, 위치. 아니 그거는 물건 메리아스가 두 장 있다가 한 장 없어지니까 그런 거고요. 이건 없으면 하나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나 정말 아 힘들어. 야, 이렇게 되면 났어. 아 정말 안타깝다. IT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아, 정말. 아 진짜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는 것 같네. 아. 그 이어폰 그 이제 그 충전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케이스가 또 요즘에 엄청 잘 나가요. 어, 껍데기? 요즘 젊은 애들은 아, 껍데기 그걸 꼭 씌우더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걸 꼭. 네. 예전에 그 스마트폰 껍데기 씌우듯이 네, 네. 네, 그 시장도 지금 꽤 커질 겁니다. 실제로 한 알만 잊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아, 한 알 잊어먹는 경우도 어, 많아요. 한 알 그래서... 누르면 되잖아. 네? 한 알 누르면 안 돼? 안 되죠. 힘들다, 가세요. 힘들다. 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